지금 오늘 브랜드 리뉴얼이라고 파티하는데요. 네, 이것은 마이 프로틴 파우더도 집어넣어도 되고요. 네. 그 외 다른 제품들이나 다른 식품들 다 뭐 보관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이딩. 他说有一点黏牙吧，他说那个粉啊。 So my fans asking you, how much you bench and squat and deadlift? Bench press, 135. 135. And deadlift, 230. 230. That's a drama, right? Yeah, that's drama. Not movie, okay? I'm not movie. 드라마를 제일 좋아. 태양의 죽은 좋아해 소지섭. 오케이, 이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주원님은 제 이메일로 ravana88@gmail.com에 이름, 번호, 주소 보내주시면. Thank you. Alright. 안녕. 안녕. Where's Jason?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오늘 마지막 만찬. 마이프로틴 그리고 아시아 앰버서더가 같이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일을 소화해냈고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역시 무엇이든 간에 이별이라고 하면 피련하는 것이지만서도 또한 그 이별을 겪는 그 아픔마저도 피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별을 보기 위해선 어둠이 필요하다.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곳은 바로 1761이라는 1761년부터 시작됐던 레스토랑인데요. 굉장히 역사와 깊이가 있는 곳입니다. 향신료 향이 나는 치킨인데 일단 맛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당근 찍어 먹으면 맛있어. 샐러리 찍어 먹으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멧돼지. 진짜 독특한 고기 맛. 맛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담백한 고기 맛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는 맨체스터 립입니다. 일단 고기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얼마나 연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와, 진짜. 헐. 너무 맛있어. 다 어려워요. 정말 연하고. 맞네요. 와. 세 번째 음식 오리 가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리의 맛은 나긴 나지만 오리를 이렇게 덜 익혀먹은 적이 없었고 거기에 따른 비린내가 있어요. 하지만 육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짜 좋아요. 역시 육류에는 레드 와인이죠. 호스킨. 얼음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촉각이 있는데? 아니 이게 술 맛이 안 나요. 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멘트. 진짜 피곤해가지고 이런 거 다 나는 거예요. 안녕. 여기 지금 인터뷰한 강의는 여기 앞에 Hi, Lee-man. Hi. Are you okay? Good. How are you? Can I interview you here? Why, what's up? What is it? Is that YouTube? Huh? How many subscribers? 200K. 200K? Yes.
So say hello to my 200K fans. Hi guys. What's your YouTube about? Yeah, so the Horsekin. Yeah, where are you from? Me, I'm from here. Here? Oh yeah? Yeah, what about you? I'm from Korea. Korea? Yes. Whoa, you're beautiful. Oh. Wow. I look very beautiful. Thank you. Look very nice. Alright. Take care guys. Thank you. Okay. Bye. Bye. 아니 왜요? 나 아름답다 칭찬 맞잖아. 저분 살짝 그럴 수 있어요. Yeah, okay. Thank you. Maybe we'll pop. Maybe we'll get. 나 치킨 먹을래요. 치킨에 그냥 무난합니다. It looks yummy. Yeah. 이것이 이제 역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 유동 인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갑니다. Excuse me. 자, 런던 도착했습니다. 자, 헤리부터 4분의 3분의 1 여기냐? 갈게요, 안녕. 메인으로 갈게요. 여기가 호그와트인가? 여기서 이제 선박을 머무를 예정이고요. 헬로. 아, 여기서 지금 럭비가 보이고요. 자,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런던이고요. 이 런던에 저희가 잠깐 이 라면을 먹는데 포크나 찹스틱이 없어서 그런 거지 구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패션은 일단 안 진다는 마인드로. 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쇼핑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지금 뭐 이곳이 호텔이기 때문에 뭐 그릇도 없고 그거 뭐 없어요. 하지만 금지 한국인은 라면만 있으면 돼요. 너구리. 여기 이거 잘못 뜯으면 끝입니다. 살짝. 잘 뜯어주세요.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요. 네, 뜯어주시고. 자, 커피. 포트로 데운. 물을. 아, 너구리. 세상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또 쉽진 않나요? 알아서, 알아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볶음김치. 저희가 이제 오늘 일정은 라면을 먹고 좀 쉬었다가 6시 정도에 이제 아는 지인을 만나서 뭐 저녁을 먹든 뭐 얘기를 나누든 좀 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할로윈 위기이기 때문에 저희 어디론가 좀 나가서 취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됐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와우. 와. 제가 머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먹는 라면이 있는 거 라면 꼭 갖고 오세요, 형들. 제가 갖고 와서 저처럼 봉지라면이라도 드셔야 향수병 안 걸리고 잘 지내주세요. Hello. Hello. You're what's my name? Cool, right? Yeah. Can you introduce yourself to you behind the camera, please? Nothing, right? Wow, look at you, just say your name and then... My name is Kevin and I'm a Massamania Classic Pro. Wow. Korea is Massamania competitor is very, very big and strong. How much do you weigh now? 90. 90 kilos. Wow.
You were 90? 90. Yes.